이준석의 국민의힘 당원들 망신주기 분탕질 언제쯤 끝날까요? 이제는 도를 넘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에 후보들이 일당 6만 원 알바생들을 이용해 지지자인 것처럼 동원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어떤 후보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석이의 6만 원 알바생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정선거 밝히고 대한민국 다시 바로 잡기 위해 전국에서 모이시는 분들이신데 전당대회 가는 사람들 알바생들이라고 망신 프레임 씌우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2030 울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한마음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같이 한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 제가 같이 한 사람들이 삼성에 있는 사람이고, 뭐, 소위, 뭔가, 고교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좋은 학교, 말하자면 셋째 좋은 학교 출신들이 모인 것이 그 고교연합이에요. 이게 강성이 아닙니다. 다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싸우는 일이죠. 이런 분들도 같이 하고 있었고, 또 저는 청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리더십 비전 스쿨 리 훈련하는 것도 만들고 제가 지금 뭐 그 총리 그만둔 이후에 다섯 번의 거쳐서 과정을 응원하지 않고 청년들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순서 강성 그리고 전 애국 운동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싸우고 뭐 이랬더니 그게 강성이라고 말하면 난 그런 강성 하고 싶어요. 나라 사랑하는 강성.